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간로얄입니다. 자, 오늘은요 삼총사덱에 변형을 주어봤습니다. 이번에 쓸 삼총사덱은요 말 그대로 삼총사와 호그라이더덱, 삼총사가 호그를 만났을 때 호그 삼총사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덱과는 조금 다른게, 기존의 덱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바리안 엘바로 이제 찌르는 덱이었죠. 그러니까 용광로로 버티면서 엘바로 찌르는 덱이었다면, 여기는 호그라이더로 찌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미니미니한 애들로 버티면서 강력한 삼총사를 섞어 사용하는 그런 밸런스 잡힌 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총사가 비싸지만 평균 엘릭서 비용은 좀 싸서 몰아붙이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릭서 정제수까지 사용한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마법이 적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훨씬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자, 무료 상자 열어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75골드 보석 2개, 얼음 골뎀 하나, 초업장 한번 더 돌려볼게요. 골드 90, 75, 자이언트 하나, 미니언, 자이언트 많이 모았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음 골짜기입니다. 자, 시작부터 네, 가능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 삼총사 가르기 가능한데 엘릭서 정제수 놓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제 상대가 꽤 기다렸죠? 파이어볼? 그렇다는 건 삼총사한테 쓸 파이어볼이 없다는 소리죠. 대박인데요? 자, 왠지 느낌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데요? 고블린 킹! 한번 감정! 못 막어, 못 막어, 못 막어! 못 막어! 양쪽을 다 막을 수는 없고, 여기서 호그라이드 어떻게 막을 거야? 아이스 스프레이. 그렇죠. 못 막죠. 막을 수 없겠죠. 없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살짝 해골병사로 수비. 아우,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자, 지금 상대방이 지금 분위기가 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덱 되게 좋아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휙휙 돌아가요. 돌아가는 느낌이 달라요. 지금의 지금까지 제가 쓰던 덱과는 이게 굴러가는 느낌이 다릅니다. 네, 필이 완전 다르죠. 자, 일단 기사 내고 고블린께 아이스 스피드. 어떻게든 막어, 막으면 돼. 내가 막겠다는데 어떡할 거냐. 자, 기습 엘바에 당했지만 돌아가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어볼을 졌다가 쏘면 저희 공격은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 고블린갱이 너무 쉽게 당한 게 너무 아쉬운데요. 호그를 못 막죠. 호그를 막을 수가 없죠. 못 막죠. 호그 못 막죠. 막았어요. 좀 했죠? 호그 못 막죠. 뭐 물론 이 감전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만 못 막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이거 다릅니다. 이 덱은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드디어 저의 덱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완벽한 덱을 만났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연패를 달리고 있는 라이너TV입니다. 자, 시작은 완벽하게 삼총사 가르기로 시작합니다.
역시 인생은 삼총사 가득이죠. 웃고 있네요. 왜 웃었죠? 오, 상대가 매우 강력합니다. 잘 막았죠? 네, 여기서 엘릭서 정제소를 쓰는 건 약간 도박인데 역시 쓰기가 무섭게 저의 도박을 응징하기 위해서 호그라이더가 나왔네요. 자, 아무튼 기사로 막았습니다. 우리도 고블린게임 내에서 상대가 반응 못하기를 기다려 기대를 해봤는데 반응을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했는데 자, 지금 잘 막았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막았거든요. 자, 아, 이번엔 또 제가 좀 무리를 했죠. 아하! 안돼! 아, 계속했으면 이겼을 텐데. 아, 너무 아깝네요.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간로얄. 상대가 마법을 좀 너무 빨리 썼어요. 와, 왼쪽 오른쪽 다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건데 가볍게 다 막아버리네. 굉장한데요.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다 막지도 못하고. 자, 이거 한 방에 가나요? 한 방에 죽네요. 자, 저러면 저거는 큰 의미가 없죠. 제가 용광로 써봐서 합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자, 계속 보내, 계속 보내. 못 막어. 상대가 막지 못하는 지금이야. 지금 보내야 돼. 지금 보내면 돼요. 상대 못 막게. 그렇습니다. 지금이었죠. 지금이죠. 끝났죠. 3 남았죠.
우리 이제부터 돌리죠. 왜 돌리죠? 3데미지만 주면 되니까 끝났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에 패배하고 마는 상대방이었습니다. 아 좋았네요. 자 비록 3연패를 하고 나서의 1승이긴 한데 일단 크라운 상자 열고요. 자 500골드 보석 3개 내전탑 미니언 패거리 해골병사 용광로 다 줬습니다. 자 여기서 요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요. 아이스스피를 뭐 업그레이드 나쁠 거 없겠지. 자 아레나 8 골드 상자 눌러놓고 자 이 덱이 너무 좋은데 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한 대는 때릴 것 같죠? 기사가? 한 대는 쳤죠. 상대도 약간 좀 게임을 산만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3촘사를 보여주고 이쪽은 어차피 오른쪽은 어차피 진행이 느려요. 왜냐면 다른 여러 애들이랑 싸우면서 가기 때문에 진행이 느리니까 기사를 왼쪽으로 넣어준 겁니다. 자 가랑비에 오쩌는 줄 모르고 얻어맞고 있죠. 사실 우리 목표도 뭐 이런 거라서 슬쩍 왼쪽으로 들어가는 이 호그라이더 사람을 화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맞아보면 아파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맞기 전에는 그렇게 아픈 줄 잘 몰라요. 근데 맞으면 알아요. 생각보다 되게 아프네. 이게 느껴집니다. 감전 자 삼총사의 파워 막아낼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안전하게 가요. 안전하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돌리세요. 싼 카드들로만 돌려요. 빙글빙글 막 돌려. 그러면서 엘릭스 정제수를 늘려. 값싼 카드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계속 돌아가요. 수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스플래시에 쓸려나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건물 막 지어가면서 시간 버는 거예요. 이러면은 상대방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회전율이 좋은 덱을 쓰는 이유가 접근이 안 돼. 주랑을 넘어오질 못해. 엘리스 정제수 계속 생기고요. 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유리해지는 거죠. 스노우볼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다시 연속으로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아이스 스피릿을 넣는 이유는 네 저런 것 때문에 완전 잘 막았어요. 이 정도면 완전 잘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제가 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땐 제대로 막았어요. 양쪽으로 흔드는 통에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죠.
지금 뭔가 느낌이 왔을 거예요. 어, 이거 아닌데? 자, 이제부터 수비 들어갑니다. 목표는 수비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비란 이런 것이다. 한쪽은 내줍니다. 양쪽을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눈물이 나게 되죠. 6 남았거든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네, 요렇게 이기는 거군요. 자, 좌우로 호그라이더로 흔들면서 거기에서 삼총사가 파괴력을 발휘하는 요러한 덱 어떠십니까? 자, 제가 새롭게 이제 준비하고 또 레벨업을 올려야 되는 새로운 덱입니다. 새로 나온 고블린 갱과 그리고 모두의 인기 캐릭터죠, 호그라이더. 네, 호그라이더가 함께하는, 그리고 저의 전매특허인 삼총사가 같이 하는 요 덱, 엘바 삼총사 덱과 또 한 번의 호그 삼총사 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